해드려야죠. 한국 영양사 협회나 미국 호주 독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운동하는 일반인 체중당 2.5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g은 좀 더 과하지 않을까요? 바깥다식 하시니까 뭔가 마랑이 2g 먹으라 한 거 한데는 레퍼런스는 근거가 있을 건 떠올려주세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정말로 1.5g씩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본 논문에서는 2g 정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은 하루 여기서 한번 나오나 볼게요. 하루에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먹어야 되는 건 0.8g, 운동 안 하는 사람들 0.8g 정도 먹고 기다려야 돼. 좀 더 드시는 분 2.25 정도는 먹고요. 네, 운동을 인텐스하게 해서 여기 나오네. So how much protein is needed supporting training? 여기 나와 있는데 The literature includes a broad range of recommendations that go as high 2.5 정도까지는 가도 된다는 얘기 나오네요. Some coaches and trainers don't like the arithmetic. 근데 뭐 몇몇의 코치들은 뭐 좋아하지 않거나 이것을 믿지 않는데 뭐 일단 그렇대요. 그리고 한 2.2 정도 먹어도 괜찮다. 특히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는 필요하다. 혹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일단은 1.2나 1.8 정도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만약에 정말 많이 섭취해 가지고 최고의 이제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운동이라든지 휴식이라든지 완벽하다는 얘기를 가정하러 했을 때 2.5 정도 먹는 게 좋다 얘기 나와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1.5g 먹는지 2g 먹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지 아닌지 혹은 자기한테 스스로 자기 고찰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지 내가 그만큼 단백질이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루 필요 단백질 섭취량에서 일반 단백질 섭취량을 뺀 것이 보충 섭취량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먹은 일반식의 단백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 무척 힘든데 마을님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전 쉽게 생각해요. 저는 절대 막 칼로리를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해요. 그냥 저는 제 몸에 대한 이러한 좀 뭐랄까 뭐 결과라든지 그런 어떤 느낌이라 좀 그런데 좀 물론 오래된 습관이라든지 경험에서 나온 거겠지만 저는 고기를 먹으면 그냥 단백질 한 끼 했다 30g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먹는 게 180이면 그게 그냥 30을 빼버려요. 오케이. 근데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한 45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혹시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몇 그램만 먹은 고기 어떤 그러니까 고기를 몇 그램 먹었는지 확인만 하면 고기뿐만 밥 몇 끼 생긴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가 없을 시에는 좀 근합성 근성장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EAA가 부족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그래서 저는 뭐 채소를 막 먹고 콩을 막 먹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계산하는 단백질에서는 따로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 DM 보냈었는데 궁금한 점 여기서 쓰면 답해 주신다고 해서 글 남겨요. 어깨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근육의 크기가 운동할 때 계속 짝짝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사진 봤어요. 사진 봤는데 제가 솔직히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길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나 하겠지만 물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겠죠. 근육의 크기가 운동할 때 점점 짝짝이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제 흉근 근육도 짝짝이고요. 오른쪽 전완이 왼쪽 전완보다 커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대회를 나가시거나 이런 이 대회 특히 시메추리라 그래서 이 양쪽 그러니까 척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양쪽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실 거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 다 비대칭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비대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스트레스를 쌓인다면 두 손으로 잡는 그러니까 바벨 쪽에 운동을 마시고 덤벨 쪽에 운동 많이 하세요. 근데 덤벨 쪽 운동 하시더라도 한 손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숄더 프레스를 한다. 두 손씩 하지 마시고 한 손씩 하세요. 벤치프레스를 덤벨 벤치프레스를 한다. 한 손씩 하세요. 그래서 이 동시에 했을 때의 이 우선적인 프라이머리 머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둔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둔근 중에서도 이제 그 더미네트라고 하는 거 뭐라 그래. 하여튼 지배하는 이 회전축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따로따로 훈련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냥 조언 드리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예,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비대칭이 있고 저는 승모근 왼쪽 없잖아요. 예, 저 오른쪽은 있는데 왼쪽은 없고 뒤에서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인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고 그렇진 않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요. 10대 말고 다른 부상과 재활 경험은 왼쪽
발목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치료가 안 됐어요. 계속 물론 쉬지도 않고 뭐뛴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서 뼈죽하게 돌아다녔는데, 그때의 재활은 이제 일단 스테로이드성 주사 한번 맞고, 그때부터 좀 쉬면서 천천히 이제 발목 강화 훈련을 했죠. 그래서 팍 나왔어요. 스트렝스 훈련 시 대리부터 오고포, 예. 스트렝스 훈련 시 대드립부터 오고보 하고요. 파워리프트, 아니, 파워 운동할 때도 데드리프트도 해요. 네. 하고, 대신, 데드리프트랑 행클린이랑 겹치지 않게 얘기하죠. 척추 휘리킨이 지근인가요? 척추 휘리킨 지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오래 지속성을 만들 수 있는 또 근육은 또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뭐 하이퍼 익스텐션 같은 거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지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속근은 아니에요. 물론, 속근 지근의 비율이 또, 비교하다 보면 어떤 게 더 지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땐 그냥 안정근이라고 보면 돼요. 척추기립근은 저는 많이 괴롭히면 안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척추기립근이 왜냐면 상체와 하체 이음줄이기 때문에 요놈이 지치게 되면 하체 운동이든 상체 운동이든 좀 다칠 위험이 좀 생겨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랑님 어깨 1, 2주 불편할 정도 약간 부상도 많이 입어보셨나요? 없습니다. 과거 믹추크 트레이닝, 아니, 스트렝스랑 컨디션 훈련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 13.7이었나? 예, 13.7이었어요. 13.7이었어요. 파워 운동 어떻게 하셨나면, 파워 운동? 말 그대로 거의 낮은 무게로 빠르게 수축하는 거 하실 때 했죠. 우리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그럼 그 과거에 했던 미축구 트레이닝 세트가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편? 이거는 뭐 자유로웠어요. 예, 자유로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힘들더라도 좀 일부러 좀 푸시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보충제나 크레아틴 외에 드시는 거 있나요? 비타민 지금 이제 오늘부터 좀 종합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뭐 근데 그 전에는 먹고 있진 않았어요. 미식축구 트레이닝 받을 때 강도가 월, 강, 수, 약, 먹음, 중간 이런 안이 없었어요. 점진적 과부하를 확실히 넣었었고 이제 세트 수나 뭐 패스는 이제 주마다 바뀌었었고 컨디셔닝 할 땐 좀 그런 게 있었네요. 난이도 조절이. 저탄수 뭐야 이거. 13.7 할 때 근지구력, 근비대성, 근력성을 거쳐가면서 세트건 쉬는 시간 다르게 해야 되는, 네, 다르게 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점은 쉬는 시간 줄인 쪽으로, 아니죠. 점점 늘려야죠. 네, 점점 늘려야죠. 13.7 운동, 그날 정해진 횟수 못 채우면 다음 워크아웃 때 똑같이 한 번 더 하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에 따라, 왜냐면, 그러면 늦춰지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 횟수가 다 틀린다. 횟수가 좀 하나씩 밀린다 하시면 그 하루를 더 하시는 게 맞는데, 프로그램, 뭐, 운동, 왜냐면, 운동 하면 할수록 지치고 이럴 수 있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또 심리적인 작용에 따라서, 또 횟수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정도 운동에 대한 횟수가 좀 더 틀려지더라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였어요.